안녕하세요. 예스소 마장님입니다. 연습들 잘 하고 계시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 기분이죠. 저만 그런가요? 아, 또 잔소리 해야죠. 첫 번째 롱톤 하고 계신가요? 예. 입에 힘을 빼고, 큰 소리가 나가려면 입에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쵸? 리드가 이렇게 떨어야 되는데, 바람 소리가 커질 거야. 그럼 입이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힘 빼는 거, 복식 호흡, 호흡량 늘리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 길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도, 롱톤은 제일 중요한 연습입니다. 롱톤 안할 거면 색소폰 불지 마.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롱톤은 하지 않을 거면 색소폰 불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이제 스케일. 발박자 부르면서, 60부터 메트로놈 100까지, 4비트 한 박자, 반 박자, 3연음, 4연음까지. 요거 매일 하시는 거. 요거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색소폰 부는 동안 뭐 영원히 어차피 저한테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텅잉이라든가 뭐 트레인톤이라든가 뭐 볼륨 조절하는 것들. 기본적인 스케일들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연습법에 대한 연습법들을 꼭 적어 놓으시고 그것만큼 지난 다음에 반주기를 타시든 아니면 뭐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시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리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뭐 01번도 리드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리드를 관리하는 법, 좋은 리드를 고르는 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워낙 이제 초보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소리가 작게 들어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소리 좀 계속 댓글이 계속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그 영상을 이제 다시 한번 좀더 보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드의 네 가지 문제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리드의 위치, 점과 곰을 어디서 나는지 그리고 리드를 고르는 방법, 리드를 관리하는 법, 그리고 리드의 호수와 중고음에 대한 상관관계. 그리고 합성 리드는 어떠냐. 그래서 요네 가지 제가 리드 시리즈로 쭉할 건데, 시간이 걸리면 다음 편으로 잘라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리드를, 좋은 리드를 고르는 법부터. 자, 리드는 당연히, 좋은 리드가 있고 안 좋은 리드가 있겠죠. 보통, 요렇게 한 상자에 이렇게 10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10개가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 상자에 5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들 보면 뭐 물론 특성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리드들이 다 좋진 않아요. 리드를 까가지고 좋은 리드다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예.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아르진다고 하나요? 요 모양들이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쪽, 뭐이 얇은 쪽과 두꺼운 쪽의 명암이 뭐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뭐 이렇게 된건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물기가 말라 있는 걸안 좋아요. 리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막 싸게 파는 거, 아, 싸다고 막 잔뜩 사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드도 수분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이렇게 리드들이 이렇게 밀봉돼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야마에서 나왔나요? 리드가 젖지 않도록 계속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리드는 물이 마르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드 물에 담그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리드 절대 물에 담그지 마세요. 이거 물에 이렇게 담그었다가 빼면 물 젖어 있어서 잘날것 같지만 침으로 바뀌면서 삑사리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젖어 있던 리드들은 우리 왜 목욕하고 나오면 몸이 바짝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수분을 잃게 되죠. 물이 날아가면서 수분기까지 말라갑니다. 그래서 입에 딱 넣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기 조립할 때 입에 넣는 정도, 내 끼고, 휘스 끼고, 이 정도. 한 10초? 20초? 그리고 앞뒤로 껴서 끼는 거. 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리드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리드를 입에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수분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붙어버릴 정도로. 수분이 좀 있는 거는 안 그러죠. 좀 이렇게 오늘따라 잘 붙네요. 안 떨어지고 그런 하여튼 그런 식인데 리드를 그래서 물에다 넣었다 빼면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 그래서 좋은 리드를 고르시는 거는 항상
명암이 고르게 돼 있고, 명암이 고르게 돼 있고, 명암이 뭔데? 막 이러실까봐. 제가 요새 조명을 또, 뽀샤시 때문에 조명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명암이,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 거. 어떻게 보이나요, 이거? 예, 여기 명암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나요? 예, 이렇게. 명암이 고르게 돼 있는 거. 한쪽으로 쏠린 거 말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쏠렸죠? 예. 이런 거 말고 고르게,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고르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리드가 안 좋은 거는 빨리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좋은 리드는 태생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뭐 물에 적셨다 뭐 해라, 뭐 어떻게 뭐 리드 커터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리드 커터도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에 돈 없던 시절에, 리드 고르기 힘든 시절에, 색소폰이 이렇게 붐이 안 돼서 리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을 때 잘라내고 밑에를 그만큼 또 파죠. 그래서 리드를 길이를 계속 아까우니까, 예, 끝부분이 제일 많이 울리니까 잘라내고, 손톱깎이로 잘라내고, 그리고 또 여기 파고 그만큼. 근데 어찌됐든 리드가 계속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요만큼 잘랐다가 들어가고 이만큼 또 파고 그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커트는 그냥 리드 좋은 거 사세요. 리드는 생명입니다. 생명. 색소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입. 우리 입 다음에 리드예요. 입이 좋은 악기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팬립이라는 걸. 네. 뭐 되게. 그 다음에 리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리드를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좋은 리드를 항상 쓰세요. 제일 좋은 리드. 제일 안 좋은 리드를 썼어. 이거 소리가 뻑뻑해. 저음고음이 안 나. 혹은 삑사리가 계속 나. 그리고 소리를 날 때 한참 있다 빵 하고 나고 이런 것들 있죠. 불편한 것들. 그런 건 바로 버려버리세요. 예, 절대 여러분들 연주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버리시고요. 그래서 좋은 리드를 항상 고르셔갖고 최고의 컨디션의 리드만 쓰시라는 거 꼭 당부드립니다. 좋은 리드를 쓰셔야 좋은 레이서가 좋은 자동차만 타야 실력이 늘지, 나쁜 차 타갖고 막 수리하는 것까지 배웠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연습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아까워서 쓸 거야 하신 분은 써보세요. 저도 다 써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보고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도. 예, 그래서 리드를 잘 좋은 거를 고르시고, 자, 리드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리드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빨리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 뭐냐면, 리드를 이렇게 보시면, 리드를 까요. 깠어요. 이렇게 다섯 개를. 이렇게 깠어요. 이걸 다 빼. 그래서, 이렇게 다 뺐어요. 그러면, 다섯 개. 네, 난 연습실에 일주일에 다섯 번 가. 그럼 다섯 개. 나 일주일에 세 번 가. 그럼 세 개를 빼셔가지고, 넘버링을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의 리드에다가 넘버링을 주시고, 난 뭐 4, 뭐, 나는 3일 연습 올 거야. 그러면은 1, 2, 3번. 3개만 만드세요. 이렇게. 1, 2, 3번. 나 연습 3일만 올 거야. 3개 하시고, 나 연습 5개 올 거야. 5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써놓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1번이죠. 1번 썼어요. 그러면 쓰고 나면 물 묻히지 말라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러는데 휴지로 침을 이렇게 빼셔도 되고, 흐르는 물에 빨리 침만 닦아내시고, 물기 빨리 닦아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썼어요. 그 다음에 1번 써놓고 피스에 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열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2번이죠. 어저께 1번 껴있으니까.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막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를 오일 쓰는 것보다 리드를 쓰면 이렇게 리드가 계속 떨면서 리드 가루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리드 가루가 나오면서 피스에 달라붙기도 하고 리드가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계속 쓰면 얇아져요. 그러다가 리드 하나 아 이제 다 된 것 같아 하고 딱 바꾸면 또 힘들어. 그렇죠? 그것처럼
리드를 계속 돌아가서 쓰면 리드가 천천히 달면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가 안 나. 이상하게 1번만 끼면 소리가 안 나. 그럼 이거 안 좋은 리드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감하게 딱 바로 부러뜨리세요. 이거 놔두면 또 섞입니다. 영원히 안녕. 네. 영원히 안녕 하고 또 다른 걸로 남아있는 걸로 숫자 또 넘버링 해셔갖고 또 넣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일로 리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나쁜 리드, 좋은 리드를 빨리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리드는 킵해놓고 연주할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드를 좋은 리드를 고르는 법과 리드를 오래 사용하는 방법 요거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리드를 쭉 써놓으시고 월화수목금토일 행복한 색소폰 라이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상용이었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